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폭력의 죽임을 당한 빨간색 신고자 단기간 제자 훈련원이나 기도원 생활을 하며 세상의 욕망과 사고방식에 대해 죽는 흰색 순교자, 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에 대하여 죽는 초록색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의 참소리 라디오 방송은 전체 기독교인들에게 그분들의 설교를 전하여 순교자의 영성을 되살리고 세례받을 때 자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리가 묻히지 않고 매일 들릴 때 기독교인들의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하나님이 조선의 해서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그야말로 조선의 진정한 기독교를 회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남조선 기독교인들을 자랑하는 언약 회복 설교가 곧이어 시작됩니다. 원브란트 목사님에 가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중에서 사장 하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제목은 멸망당한 역사의 교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지금 열려있다입니다. 멸망당한 역사의 교훈. 1세기 기독교는 북아프리카에서 번성했다. 북아프리카는 성 어거스틴과 성 큐프리안, 성 아타나스